안녕하세요. 월가문탁을 만드는 동은입니다. 7월 8일이 입추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마법같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무덥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바깥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마냥 코로나만 무어라 말하기엔 지겹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월간문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문탁의 모습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미나는 내가 집도한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모든 것이 한없이 연기되기만 했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비대면 일상이 시작된 겁니다. 문탁에서도 줌 세미나를 시도하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줌을 열고 관리하는 일 대부분이 문탁의 젊은 친구들의 일이었어요. 회의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이에 맞춰 링크를 공유하는 일이 다들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저도 초반에 행아웃이나 구글 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우라쌤의 부탁으로 문탁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줌 회의를 열 수 있고 구글 미트, 행아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만나자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나 강의 같은 게 줌으로 많이 되니까 엄청 기술자로 계속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최근에는 자누리쌤이나 그런 분들은 되게 적응도 되게 빨리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디에나 내 손길이 다 필요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긴 한데 일반 소통과 쌍방 소통을 자유자재로. 이에 맞춰서 세미나를 열기 위해 보조 도구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문탁에서는 마이크를 활용한 강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디오 믹서를 다루는 일은 쉬웠습니다. 비대면 일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웹캠 덕분에 노트북에 있는 내장 카메라보다 더 선명하고 좋은 화질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오디오 장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장비였죠. 그렇게 현장 강의와 화상 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의와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흥미로웠던 지점은 유튜브의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세미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지만 강좌는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형태인데 이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활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장비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는 엄청난 시행착오들이 있긴 했지만 마이크를 새로 살까, 어떤 카메라를 장만할까 여러 고민과 시도가 있었기에 금요클래식이나 이문서단 같은 큰 강좌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전주에 있는 풍경쌤도 이문서단을 듣고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분도 푸코 강의를 들으셨다고 해요. 도서관 강좌를 하고 있는 문탁쌤도 점점 강좌 스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판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짧은 강의든 긴 강의든 판서를 하고 전체의 흐름을 요약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갤럭시 탭을 해서 그걸로 이제 PPT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니까 조금 더 구조화되고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영상. 마지막으로 이런 도구와 기술들 덕분에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문탁에서 영상 매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문탁의 몇 단체들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길드단은 그동안 직접 만나는 모임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로 사업을 신청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사업 형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길드단은 아예 길드단 사무실을 스튜디오 형태로 탈바꿈하기도 했어요. 문탁TV에서도 강의를 편집해서 업로드하거나 강의 자체를 업로드해서 아카이브를 하거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한문희예술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부를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대면 일상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편으로는 대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만큼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과 함께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천동 머네마을 영화제가 열립니다. 그동안 음식이나 마을 등등 다양한 주제로 영화를 상영해 왔는데요. 이번 머네마을 영화제 4회의 주제는 바로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라고 합니다. 9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마을 곳곳에서는 아니고 줌으로 온라인 상영을 한다고 하니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월간 문탁 8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대면 일상에서 무엇이 바뀐 것 같나요? 혹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고 늦은 장마도 내리고 이제 서서히 물들 단풍을 즐길 차례만 남은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